알류죠. 램넌트 유니버시티. 이건 미국에 있습니다. 원래 AUC로 시작했다가 이제 알류로. 저는 조금 우리가 헌당을 하고 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중에서 아주 그 복음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기능도 분명하면은 저는 이분들을 전사하고 싶으려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 전문인 전사죠. 그래서 설교도 하고 현장에 파송도 되고 필요하면 함께 나가가지고 순회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을 많이 담으시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다섯 번 이렇게 하게 돼서요. 그래서 1부 때는 요 이야기를 해보고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개인화가 중요한가? 어제 이런 신문에 보셨죠? 20대 중국 여성인데 복권이 170억 당첨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1년 만에 카드 빚을 지고 신용불량에다가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 이렇게 계속 시행하는. 그게 뭔 말이냐면은 그게 함으로 딱 말하면 뭐 여러 말이겠지만은 개인합니다. 내가 안된 상태에서 뭔가 타고주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큼 많이 할 것이냐 아무 중요한 개인화입니다. 그 이야기 오늘 1부 때. 2부 때는 조금 여기 포인트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제 제목을 정신체리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정신 안 차리면 죽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현장 나가고 정신 안 차리면요. 완전히 그냥 잡힙니다.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똑같이 3부 때도. 제자화. 제자들이 정신을 딱 바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신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정신 묻고 사역자 모여 제가 이 이야기를 전도화. 여러분, 전도 쉽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숨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고요. 오늘 4부 때는 헌당 헌신제입니다. 교회. 이걸 전체를 하는 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모르면은 사실 이 4개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 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딱, 여러분 딱 머릿속에 넣고 한 개씩 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그 RU,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도운동 한 130개 정도 쭉 풀어나간단 말이죠. 풀어나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화를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화.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 돼야 돼요. 왜 복음화? 이걸 보고 영성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딱 써야 됩니다. 뭐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하다. 한번 탁 바람 불죠? 문제어져 그러면요, 팍팍 넘어집니다. 우리 그 주은이가 지금 미국에서 야구를 하는데요. 지금 그 프랑스 오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코비치다, 그다음에 나달이다, 페더 이런 사람들은요, 성이 보통 보면요, 지금 메이저 대회에서 230승 거리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출전하면은 거의 성이 많이 없습니다. 요번에 이제 근순우라는 친구가 나와, 이 친구가 굉장히 순해요. 내가 저번에 한번 운동하는 거 만나봤거든요. 굉장히 착해요. 순하고, 이 친구가. 운동선수 안 닿게 순해요. 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3회전 통과했죠. 그럼 이제 30명 친구가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독들이, 테니스 하는 감독들이, 야, 순우 이리 와봐.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한번 먹을까? 이 친구가 나이가 그랬던데도 우리 아빠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그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뛰어납니다. 어디서 먹으면 돼, 살짝 가가지고. 그냥 쏙 먹고 버리면 되지. 근데 그거 하나 먹는 것도요, 아버지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에 말했죠. 조코비치. 우리 이제 운동하면은 저는 이제 별명이 유드럽니다. 이제 저쪽에 있는 곽상락 목사는 곽코비치고 대구의 조원수 목사는 조다리고 왼손잡이거든. 우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는데 이제 이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지난번에 그 우승 안 했습니까? 윈블턴에. 우승인데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승을 하면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혹시 뭐 람보르기니나 안 그러면 무슨 뭐 큰 저택이나 초콜릿 반토막. 자기는요 우승함. 뭐만이 지금 우리 그 사원이 알 겁니다 아마. 이게요 자의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못 갑니다. 개인화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뛰어난다, 뭘 진행한다 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 지금 장로님 경우를 봐보세요. 여러분에서 뭐 원장이다, 뭐 대표다, 무슨 여러분 사업한다, 회장이다, 무슨 이래면요 뭔가 중요한 부분에 딱 있습니다. 그거를 딱 요가 넘어서야 돼요. 온다니까 그게. 그래.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거 되는 겁니다. 복음화를 한 다음에 전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화를 하려면요 전문성이 있어야 전문화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전문성이 없는데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겁니다. 따로 주일날 공부하지 마. 그럼 말은 맞거든. 그럼 주일날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요 네가 왜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줘요. 이유를 설명.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이제 처지는 겁니다. 이래 어떡합니까? 네가 이거 갑니다. 세계학까지 이 가야 돼요. 이까지 못 가는 거는 2, 30까지 못 가는 거는 전문성이 아닙니다. 복음화가 아닙니다. 요걸 보고 인성, 이거 뭐 지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뭐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부 때는 개인화라는 관점 가지고 들어봐 보라니까요. 우리 나라 앞에서 가장 차원 높은 수준의 학교가 알류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 중요한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대의 시대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 시대 로마. 오늘 바울이 그토록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그토록 봐보세요. 왜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합니까?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왜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하냐면 시대의 시대마다 애굽 시대. 이게 시대 로마.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애굽이었어요. 왜? 전 세계를 다 장악했거든. 여러분 원래 라일강은 없습니다. 라일강은 원래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내가 좀 모시고 가려거든요. 원래 라일강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돌이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모래땅이에요. 모래땅.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근데 그 모래 위에다가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바로가. 모래 위에다가 피라미드를. 그러면 콘크리트 했겠습니까? 시멘트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돌이요. 돌. 큰 돌은 막 3톤, 5톤 이런 거. 1톤짜리 가지고 이걸 갖다가요 100m 이상 쌓았단 말이에요. 105m 그 위로 갔다가 그것도 다 마셔가지고 틈 하나 없이 그것도 밑에 파가지고 그럼 그걸 어디서 가졌습니까? 800km 있는 아수안에서 이걸 말 여기서 저 부산 2배 되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800km 그럼 어디 가졌습니까? 그걸 갖다가 가져 올라가 보니까 수로는 길로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강을 낸 거예요. 그게 나일강이라. 나일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 돌을 갖고 바로 대단하죠. 그죠? 하,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애굽 대단한 나라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그 가가지고 내비 데리고 가라.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네가 지금 애굽을 물러보냐? 근데 그 나라가 봐보세요. 그때 지금 봐보세요. 밥도 못 먹고 삽니다. 이집트. 우리 가니까요. 1달러만 달라고. 1달러만. 돈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 블레셋. 이게 시대 로마라. 그 시대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자, 그 시대에 보세요. 아람, 아수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또 일어났다. 이런 나라들이. 보세요. 이게 시대 로마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나라 바벨론.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0년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강대국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로마가. 시대 로마는. 이렇게 다 놓은 겁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고 이게 성경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로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두 번째 뭐였냐면은 영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요 나라들이 뭐를 딱 건드렸냐면 영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어마어마한 이걸 한 겁니다. 명상. 그러면서요. 접신. 초능력. 다시 말하면 이 나라들이요. 사단 운동을 한 거예요. 사단 운동을. 한번 봐보세요. 그 로마 이름 가봤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13장, 16장, 19장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이래가지고 막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나라를. 일본이 그래 한국을 쳐들었잖아요. 이봐요. 불안하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도서, 음악, 영화, 스포츠, 정치 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나? 뭐 알아야 돼. 왜 들어가야 됩니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1936년 헉슬리란 그 사람이 책을 썼죠. 그죠? 시중에 놓아있죠. 멋진 신세계라고. 그 책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1936년 언제입니까? 그때 벌써 뭘 했냐면요. 그때 벌써 4차 산업이 지금 이거를 예상하고 이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자본주의 바탕으로. 계급 사회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 계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부는 태어날 때부터 청소부로 각인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하이클래스는 태어날 때부터 하이클래스라. 이렇게. DNA가. 그게 책이 없다. 그런데 보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벌써. 그때 벌써 보세요. 4차 산업, 5차 산업 이걸 갖다 예상하려고 글을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1930년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안 보거든.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뭔 일을 한다 할 때요. 보세요. 이 그 스티브 잡스 씨가 뭔 하나 개발한다 할 때는요. 뭔가 깊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절대 장악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풍랑 맞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거 때문에. 그러면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 망해야 되는데 어느 날 풍랑을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풍랑입니까? 정신병 시대. 이게 풍랑이래. 이거를 못 고칩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이걸 못 고칩니다. 한번 보세요. 내 미국을 더 갔다가요. 이제 목사님 날 LA 공항에 태워주는데 옆에요.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이거 미국에서 무슨 막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배가 불룩해가지고요. 아이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아이는 왜, 뭐, 학교 안 돼. 아, 애 배가지고 하나 손잡고. 참, 그래 말이지. 어쩔 수 없습니다. 질병 시대. 그러면서 영적인 병 시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있느냐. 영성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복음 떠나면 당연히 뭐합니까? 재앙 온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데리고 포로로 가는 겁니다. 그 전쟁 포로된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된 말인 거야. 여러분이 뭐 어디 터져가지고 갈 겁니까? 그냥 갈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말씀 듣고 굉장히 여러분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딱 놓고
기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문화되라는 겁니다. 전문화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문성 말입니까?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전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뭘 만들어버립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딱 노예를 만들어. 이거 보세요. 요리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숨은 전략이라. 이 강대국 로마, 시대 로마가 요리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숨은 전략이라. 전쟁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마? 전쟁. 이렇게. 당장 코로나 딱 터졌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친중이라 합니까? 이렇게. 아마 그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한국에 출생 아이들은 한국 시민권을 줘라. 이렇게 통과시키라 법으로. 지금 뭐 이슈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걸 잡아먹겠다는 거죠. 나를 여기 태어나가지고 태어났단 말. 그럼 태어난 주민증이 필요해요. 지금 해외에서 막 들어오면 우리나라 하려면요,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서 태어나가 출생하면 무조건 한국 주민증을 줘라. 그중에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 것 같으면 압박이 안 들어오면 합니까? 이걸 일으킨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뭐 우짤지 모를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이걸 막 세계로 열 것인가, 그걸 막을 것인가. 이거 보세요. 줘야지 안 줘야 돼요. 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요. 막, 그래서 막 몇백만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애를 아프서. 그럼 우리나라 누구 땅 되는 겁니까?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 어떡합니까? 지금 강대국이 누굽니까? 미국, 중국, 일본, 저 러시아, 함부로 갔지만은, 그죠? 봐보세요. 뭐 저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 이런 강대국,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보세요. 이래 어떻습니까?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숨은 전략이라. 여러분이 회사 가잖아요.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무너뜨리는데. 답이 없죠. 그죠? 이래가 이제 어떻습니까? 밥을 포로로 가는. 포로. 자, 보세요. 속국 삼는 겁니다. 속국 다 삼아가 어떡합니까? 그게 말 잘 듣는 사람을 딱 이에다가 분봉왕으로 시키는 겁니다. 헤롯. 원래 헤롯은 에서우스. 에서우스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우스는 헤롯이 이 황제가 떡 지나니까 상을 차려놓고 큰 전하면서 황제는 신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황제가 원하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주십시오. 네가 다스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과 제가 아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숨은 전략에서, 왜 숨은 전략입니까? 요게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치유 전략으로. 요게 237 아닙니까? 데리고 가는 게 이렇게 막 사단이. 제가 장로님 모시고 저도 러시아, 그 다음에 저 중국 안 갔습니까? 가보니까요, 참,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있는 1.5세 2세들이죠. 전쟁 포로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한국말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 사람이에요. 울산 사람이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 알았는지요, 내 사투리를. 그게 어떻게 알았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했거든요, 10일 동안. 이 아주머니가 막 얼마나 한국말 사투리를 잘하든지 물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울산 사람인데 사투리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포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어떡합니까? 치유 전략입니다. 어떤 치유를 해야 되냐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우리는 뭔 전문대냐? 복음 전문화되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능이 모자라가 안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를 딱 붙잡냐면은 정말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거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굴 봅니까? 여자의 후손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또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당연한 거니까. 그럼 거기서 뭘 잡습니까? 우리는요. 말씀 딱. 조금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지금 뭐 이게 좀 안 되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우리 대청에서 아이들이 보니까 막 습관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집착하죠. 그러면 잔소리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요 칭찬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 계시죠. 잔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좋은 거 자꾸 도와주라니까 도와주면서 그냥 마음 열리지 그때 말씀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치유하신다. 말씀도 가보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조금만 이거 하더라도요. 기도가 딱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매일 다 정리한 거 저녁에 막 깊은 기도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오늘 새벽 3시에 깨우시네요. 또 3시에 됩니까? 아, 내가 또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치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 전략을 위한 여러분의 전문성을 찾아야 됩니다. 뭐든 간에. 우리가 참 포커스 잘 맞췄죠.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교회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세요. 딱 복지 어리 가지고 막 같이 공략에 나갔잖아요. 이게 딱 들으면 제가 이 병증 가보니까요 싹 다 우리 장로님들 것들 싹 감사. 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마다 막 구석구석에 전부 우리 교회들 거라. 끝났다 이제. 경기 남부지 재앙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서서요. 이제 아마 우리 어린이집 통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들 계속 믿다 받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 때부터 바로 케어 보는 겁니다. 치유 전략을. 여러분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이거 봐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딱 이대죠. 이리 갑니다. 서밋 전략으로. 어떤 서밋이냐? 정확하게 이걸 심는 겁니다. 달란트를. 네가 하고 싶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걸 찾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딱 계속 생각나죠? 그럼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중요한 제자들이요. 지금 이제 이거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좀 겁날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청년대학 겁내지 마라니까요. 내가 좀 더 3번에 말해볼게요. 겁내지 마세요. 뭘 그 겁이 납니까? 시간이 얼마 많다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분과 업과 나의 분명함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큼 확신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님 가가지고 장로님 예배당을 짓는데 10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우시더라고 감사하다고. 장로님 어린이집 해야 되는데 10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가 장로님 앞에 땅을 사야 되는데 10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리 말했습니다. 이게요 이게 안 미치면 그래 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바르든지 안 그러면 돌아왔더니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제가 돌아온 것 같아요? 나 이만큼 분명합니다. 경기 남부지역 재앙 안 막으면 안 돼요. 이거는 보세요. 전국과 세계에서 살인사건, 범죄, 사고, 자살, 마약 판매, 청소년, 술 판매 1위 경기 남부지역. 누가 막을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이게 통한다 그러면 여당 필요 없어 무조건 밀어준다. 맞죠 그죠? 당연히 무슨 누가 절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국민이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다. 자기는 민주당이래요. 민주당 해라. 난 국민 아니다. 당신 날 몰라서. 내가 우파라 꾸니까요. 나도 국민의힘이래요. 우파가 뭐냐? 아니래요.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몰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파가 뭐냐? 유신론자가 우파이다. 좌파가 뭐냐? 무신론자가 좌파야. 내가 지난번에 호남 가서 말했어요. 사단이 너무 이상해 만들었다. 사단이 우리나라를 쪼개가지고 호남은 좌파, 영남 우파를 만들었다. 그 틀린 말이다. 그 사단의 역사다. 그런 게 어딨냐? 좌파는 호남이 아니야. 좌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좌파야. 우파는 누구냐?
이 유일시 믿는 사람이 우파야. 그러면 기독교 싹 다 뭡니까? 우파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멘 코드라고요. 처음 들어봤는가.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통한다. 무조건 믿어줍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전문성을 딱 가져요. 전문성. 자, 얼마큼 더 가느냐. 여러분이 10%, 1%, 0%씩 더 가라. 이렇게. 연구해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해라니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잘 되겠지. 누가 안 도와주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대학 정리요. 연구하라니까요. 뭐 하나 딱 몰입하면요. 밤새 연구도 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결론. 지성. 세계화죠. 하나님은 요런 사람들을 요 현장 속에서 언제입니다. 살리실 때는 늘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응답 본 사람들이 다 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 봐보세요. 애굽 시대 노예 되는데 미리 응답 받습니다. 미리 뭡니까? 미리 받습니다. 나는 지금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애굽 살려고 가는 것이다. 대단하죠, 그죠? 이 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이게 분명하니까. 치유 전략 가지고 있어요. 237 전략, 치유 전략, 서미 전략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복음화. 보세요. 현장화, 전도화가 있다니까. 이 세계 어떻게 합니까? 딱 미리 본 겁니다. 노예? 노예를 간 게 아니다. 감옥 간 게 아니다. 애굽 복음을 간다. 이게 딱 들어갔다니까. 미리. 이거 하고 있어. 쉽죠? 보세요. 미리 가진 겁니다. 보세요. 전쟁 터집니다. 미리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멸망 따다 가는데. 아람 아수르 올 때. 사무엘 다이 봐보세요. 이분들. 자, 바벨론 포로대 갔습니다. 예레미야, 그다음에 그 이사야, 다니엘 이분들 봐보세요. 미리 뭐 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취하죠. 이걸 미리 본 거 이렇게 다 다섯 개를. 이게 세 개 알아요. 자,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뭐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거 하세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세요. 미리 뭘 준비하냐면 세계 준비해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대청 시대. 미리 준비해야 되죠. 600 지교에 60 지교에.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국에서요 30 지교 하세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제 힘을 실으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영 산업 시대. 그건 먹지 말아요. 절대로. 뭐 때문에 그걸 먹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렘넌트 시대.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해볼게요. 잔소리를. 우리 대학생들한테. 지금 헌당하죠. 헌당. 왜 가만히 있냐 내 말은.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들. 왜 가만히 있어요? 내 말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라니까. 내가 전사님 같이요 서울 갔다가 고창 가면서 화성 흑역에 들렸어요. 딱 들은 순간 내가 야 그래. 일단 주차칸 자체가 넓어요. 우리 이제 주차잖아요. 옆에 차 다 찍습니다. 못 내립니다. 그 주차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한 칸 있으면요 이 한 칸이라. 그 다음에 한 줄 더 있어요. 이렇게 한 줄 더. 한 대 있고, 자, 이렇게. 그 차를 딱 대고 문 열어둬요. 옆에 절대 안 봐주면. 여기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 딱 입고, 이건 어떡합니까? 장애인 딱, 여성, 임산부. 이렇게 자, 이래가지고. 머리 자, 이래가지고. 근데 벤소로 들어갔어요. 벤소로. 이런 벤소 들어가 봤습니까? 딴 데. 교회 벤소 가봤습니까? 부르릉, 부르릉, 싹 다 들잖아요. 소리 그거 삐지직삐지직 소리 다 들잖아요. 오줌 노는 소리 오줌 내리는 소리 다 들잖아요. 그 딱 앉았는데요 딱 막혀서 위에 전부 다 위에 통 없어. 딱 다 막혀서 밖에서 안 들려요.
너무 시원해. 왜 시원합니까? 문이 있는데 요 안에 문이 딱 창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에어컨 닫아라. 아 얼마 안 나가기 싫은 거 있죠.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레스트룸 하는구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변수하잖아요. 동시 그렇죠. 그게 뭐 생각하는 방이에요. 뭔가 거기서 봐보세요. 생각도 화장실이 아니라 들어온 곳이 아니라 너무 깨끗한 곳이라. 좀 무시지 그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그걸 잡으라 계획을 대학 중에 누가 잡을 거요? 요 뒤에 봐보세요. 딱 쳤잖아 뒤에. 그럼 더 뒤에 공간이 차 한 대가 지나간다나. 그럼 대학생 다 보고 아, 저기에 벚꽃을 심을까? 장미를 심을까? 아, 목사님 같은 개나리를 심을까? 그리고 딱 심으면 이제 건축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좀 계획을 딱. 내가 교역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헐리우드 가봐라. 내가 전문 같이 훌륭 갔다 왔습니까? 근데 놀랐습니다. 가봤습니까? 헐리우드요. 그 바닥이죠, 바닥. 그게요. 거기에 딱 판이 있습니다, 판이. 이래가지고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사람 딱 다 전화했어요. 딱 이렇게 좀. 다 보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 헌신한 사람 다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크게 해가지고요. 컨셉을 생각해요, 컨셉을. 이걸 대학 중에 하라니까. 아멘 안 하는가 봐요. 오늘 그 1부 2부 연기를 해본다요. 아멘. 여러분이 겁먹지 말고 해라니까. 여러분이 장로님 뒤에서 다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라니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내가 뭐 말하면 가봤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가 뭔 일 벌어집니까? 절대 안 그래 안 벌어져. 여러분 교회 잡고 모의가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점검하고 그러라니까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면 주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래 가지고 드러나냐. 세 번째. 왜 그러냐? 우리 장로님들이나 나보다 여러분이 더 맞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당연히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해야죠. 미리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하느냐? 이걸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남부지역 지향을요. 본격적으로 핵심과 랩니다. 지금 모든 집회가 이리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도 안 대로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올해부터 모든 대회는 전부 다 오픈합니다. 수련회는 해비냅니다. 모든 대회는 다 오픈합니다. 싹 다 들을 수 있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지역으로 모이고 가정으로 모이고 봐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 그러면서 우리 미래교회 승리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